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신약 스트롱 사전의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말세에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울부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2030년 4월 1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굉장한 시기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신약 성경 스트롱 코드 사전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것이 헬라어 신약 성경인데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원어, 그 단어마다 고유 번호를 붙여 놓았는데, 이 사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고유 번호에 하나님께서 재림의 날짜와 그리고 그 재림 사건 전에 각각의 연도에 발생하게 되는 그 예언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1장 51절에 보시면 여기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말을 할때그 말을 한 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신데 이 가야바가 말을 할때 그것은 자기가 원해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 이 스트롱 사전도 이 스트롱 사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이2030, 요 예수님의 재림의 연도에 전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바로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약 성경 스트롱 사전을 보시면은요, 2013년, 제가 2013년도부터 제가 이 기별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2013번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연히 발견하다. 우연히 발견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이때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에 2014라고 하는 요 단어는 보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요때 재림의 날짜를 깨달았습니다. 2030년 4월 18일 재림의 날짜를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2015. 자, 2015에는, 나타남. 이것은 이때
테트라드라고 해서 개기 일식, 개기 월식이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요 내용은 여러분께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셔야 하는데, 3월 20일 날, 이때 개기 일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희년나팔인데,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2030년까지, 제가 지금 4월 3일, 이때까지 186개월. 자, 요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6년 2016번의 단어는 선명하게 보이는 네, 그래서 제가 이 2016년대 되었을 때에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점점 밝히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7장의 내용도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2017은 빛이다. 네, 요렇게.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요 시점에, 다니엘서의 일곱 인봉, 그리고 요쯤에 계시록의 그 순서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소송을 제기하다. 자, 요 내용은 유다서의 9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현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멸망의 길로 끌어가기 위해서 사실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크게 부르짖다. 자, 그래서 2019년도가 지금 올해인데요. 제가 그 올해 깨닫게 된 것이, 유다지파의 사자의 부르짖음. 자, 지금 유다지파의 사자가 부르짖는 때가 현재인데, 지금 올해는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해와 달과 별, 해달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780년부터 재림의 날짜를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안에 있는 일곱인, 이 내용을 통해서 2500년 전부터 재림의 날짜를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말하는 스트롱 코드 사전을 통해서 2030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부터 재림의 날짜를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 전반에 거쳐서 이 그분의 성령으로 말씀하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재림의 날짜를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세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 1780년에 이때 암흑일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짜를 말씀해 오셨고 다니엘서 안에 있는 일곱 인봉,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1335일 이 내용은 2500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 그때 이미 재림의 날짜를 하나님께서 공개해 놓으셨고 그리고 스트롱 사전, 그리고 요나의 표적,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강도에게 재림의 날짜를 부르짖으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19년도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이 모든 권능,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 수천 년 전부터 이 재림의 날짜를 사실상 창세기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일곱 번째 천년기가 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다지파의 사자로서 지난 7천년 창조할 때부터 이 마지막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2030년 4월 18일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자와 같이 부르짖고 계시는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현 기독교회에서 미련한 처녀들은 이러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치 천둥소리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짜를 깨닫지 못하면 재림에 대비해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2020 자, 2020에는요 미명예 새벽 미명할 때 미명예 뭐가 시작되려고 할 때 라는 뜻이고 그리고 2021년 요때는 착수하다 하나님의 일이 이제 좀 힘을 받아서 착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2 요것은 기름을 붓다. 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붓다. 자, 요 내용이 그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붓다. 그리고 2023년. 자, 2023년도부터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때의 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공급. 그리고 2024년도에 여기에도 역시 도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움.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시기이고 그리고 2025 여기는 기름을 붓다. 여기는 기름을 바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자, 요때는 뭐냐면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때입니다. 인침을 받는 때. 그래서 여기에는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때인데 건물이 부분적으로 건축되다. 자, 14만 4천과 또 이방인이 있는데 14만 4천이 완성된 때이기 때문에 건물이 부분적으로 건축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7 자, 2026년도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데 2027은 배가 좌초되다. 자, 이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2028년 이때에는 이름을 부르다. 자, 이때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리고 2029년
이거는 바라보다. 자, 재림의 날짜를 바라보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30에는 이거는 친히 목격한 자. 자,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목격했다라고 말했는데, 요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목격했거든요. 근데 그 친히 목격하다, 친히 본 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203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30년도에 베드로가 목격했던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저희들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느끼실 때, 아, 이것은 주관적인 해석이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스트롱 사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 저희들을 깨닫게 하고 또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의 스트롱 번호에다가 지금 예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의 순서를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약 성경인데요. 구약 성경에도 번호가 2013이 있고 2030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스트롱 사전 번호를 봐도 하나님께서 역시 이 말세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6년, 이 2026년은요, 이때부터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히브리어 구약이죠. 구약 성경의 2026은요, 단어가 뜻이 뭐냐면 대량 살육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내용을 비난을 목적으로 살펴보지 마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스트롱 사전을 만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께서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신다면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 스트롱 사전의 이 번호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좀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